전기실 전투력 테스트. 객관적인 테스트를 위하여 시설관리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만 테스트할 것을 권장. 1. 전구 알갈이 가능. 2. 전등 뜯어서 안전기교체 및 등기구 통째 교체 가능. 3. 콘센트 교체 가능. 4. 분전반 접지저항 측정 가능. 5. 부하전류 누설전류 측정 가능. 6. MCC 푸시버튼 알갈이 가능. 7. MCC 마그네트 알갈이 가능. 8. MCC 전력 콘덴서 교체 가능. 9. 모터 전연저항 측정 가능. 10. 콘센트 전등 누전지점 파악해서 차단기 복구 가능. 11. 전선 끌어서 콘센트 및 전등 신설 가능. 12. 간단한 MCC 판넬 신설 가능. 13. 정전 작업 스케줄 작성해서 진행 가능. 14. 배수 펌프 순차 기동 시퀀스 판넬 수리 및 설치 가능. 10. PLC 자동 제어 도면 보면서 고장점 찾아서 수리 가능. 당신의 점수는 3개예요. 이놈은 그냥 너다. 인여인간, 금여충, 문여충 좀비형, 같이 일하다 보면 돌아버림. 뚝배기 전연저 한계로 찍어서 1000볼트 흘려도 무죄. 잣잡고 반성해야 됨, 레아. 4에서 6개예요.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놈. 7에서 9개야. 시설관리에서는 그냥 시설인이구나 납득하는 평타는 치는 놈. 10에서 13개야. 나름대로 시설에서는 에이스. 같이 일하면 알아서 다 해줌. 13초파. 시설계에선 찾아보기 힘든 인재. 존나게 아는 척 하는 점이 짜증나. 시설인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시면 근무 막교대 또는 계약 만료. 파생 화장.